27번째 에피소드는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요젠 서버 빌드 어 스케일러블 데이터 파이프라인 세 번째 섹션이에요. 근데 요 주제는 굉장히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페이지 수는 뭐 서너 페이지에 불과하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젠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할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월 스텝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인데 대략 에피소드 한 10개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텔리메트리 가지고 텔리메트리 매트릭스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가지고 요거 에피소드 한 5개로 공부를 했었죠. 이제 매트릭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젠 스테이지. 제가 젠 서버라고 적어놨군요. 젠 스테이지입니다. 젠 서버랑 비슷해요. 젠 서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젠 서버에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중에서 젠 스테이지라고 하는 기술. 텔레메트리와 마찬가지로 젠 스테이지도 뭐 등장한 지는 오래됐어요. 기술 자체가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각광받고 있는 것은 아주 최근 2, 3년 사이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관계. 이거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에도 다요 기술이 이제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뭐 프로듀스 다른 말로는 소스라고도 표현하죠. 소스가 되고 컨슈머는 다른 말로 싱크라고도 표현합니다. 기억나시죠?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서 소스나 싱크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걸 관리하는 게 요거. 이거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카프카라든가 카프카하고 가장 밀집해요. 카프카 아직 공부 안 했죠? 카프카 수업이 있습니다. 또 카프카도 최근에 각광받는 아주 각광받는 기술이죠. 마이크로 서비스랑 연결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다 연결돼요. 연결되는데 그럼 젠 서버라고 하는 거 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면 펑션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련의 메커니즘인데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뭘왜 이걸 공부하는지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텔레메트리도 좀 고생들 하셨을 텐데 젠 스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쭉 드릴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되게 간단간단하죠. 데이터를 또 컨슈머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프로듀스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생각해 보죠. 한국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중앙에서 제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서울도 있고 서울 뭐 부산 제주 등등등 광주 등등등에 뭐 금남로도 있고 제주에 일주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로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도로 수천 도로 구간이 있죠. 구간이 있는데 자이 도로 구간에 진입하는 도로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천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천 개의 도로 구간이 있어요. 한국에 사실은 뭐만 개쯤 있겠죠. 이 도로 구간 있고 도로 명칭이 있어요. 만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또 천만 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천만 대의 자동차. 그럼 지금은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뭘로 제어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입과 진출 어떤 자동차들이 어떤 도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어하는 것은 신호등하고 있죠. 신호등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차량의 흐름을 제어하죠. 제어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자동차를 중앙의 서버에서 천만 대의 자동차에 각각이 어느 도로에 들어가고 어느 도로에 그 정체 구간을 없앨 수 있도록, 그죠? 정체 구간을 피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죠. 을 제어할 각 도로에,
그죠? 효율적으로 각 도로 구간 구간에 대해 차량의 진출입 1년의 차량이죠. 1년의 차량의 진출입을 제어할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상정해 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가 한 구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도로 한 구간이 있고 또 뭐 여기도 도로가 있고 그렇죠? 그 차량들이 또 무수히 점점점점점점이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들이 막 있는데 이 차량들이 뭐 천만 대의 차량들이 각각이 어떤 도로에 너하고 이 차량 세대 얘는 너는 이 차량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차량들은 이 도로 구간에 들어가라. 그죠? 그리고 이 도로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 중에서 얘하고 얘는 이 도로 구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뭔가 중앙에서 땅땅땅땅땅땅해서 차량 도로 구간마다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를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어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병목 현상이 없이 이 모든 자동차들이 가장 원활하게 이걸 백프레저, 바틀넥 혹은 이렇게 병목 현상을 버틀넥이라고 표현하고 버틀넥 혹은 백프레저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자, 요런 것을 없이 차량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한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만약 이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죠? 이 모든 차량이 천만 대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신호등 불빛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땅땅땅땅 각각 천만 대 각각의 차량들의 진출입을 제어할 시스템을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코딩을 하려면은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코딩 기술. 전통적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 기술이에요. 코딩 기술. 그리고 머신 러닝. 근데 전통적 코딩 기술 이 부분 있잖아요. 머신 러닝은 빼고 전통적 코딩 기술이 바로 이 젠 스테이지가 적용될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은 또 머신러닝대로 기술이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 등을 통해서 젠 스테이지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머신러닝 공부도 할 거예요. 이 머신러닝 기술과 이번 에피소드부터 공부하는 젠 스테이지 기술을 합치면 우리 두세 명의 개발자가 한국에 있는 천만 대의 자동차를 제어할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300만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이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은 뭐가 있나요? 모든 기업은 입고와 출고가 있어요. 모든 기업은 입고. 그러니까 원자재, 뭐 직원, 그리고 뭐 기계, 장치, 뭐 토지, 건물, 요것들이 다 생산에 필요한 자산이죠. 생산 자산이고. 그리고 출고는 뭐가 있나요? 출고는 다른 기업을 위한 재료라 그래야 되나? 다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원자재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소비재를 추구하거나 이것이 출고가 되죠. 그죠? 모든 기업들은 입고와 추구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예를 들더라도 병원은 약품이 들어야 되죠. 병원에서 입고는 약품, 뭐 각종 장치, 각종 여러 업무를 보는 직원 등등 입고이고 출고는 뭐예요? 출고는 서비스죠. 의료 서비스. 서비스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병원이든 학교든 뭐 기업이든 모든 한국에 있는 300만 기업들은 다 제각기 입고와 출고 서비스겠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모든 기업들은 상호 연동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은 상호 연동돼요. 상호 입고 및 출고 프로세서를 연동하죠. 그죠? 어느 한 기업의 출고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의 입고 프로세스가 되거나,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전에 봤던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만 기업들 각각의 입고와 출고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했을 때, 재고 수준을 가장 적게, 그죠? 재고
재고는 곧 비용이잖아요. 재고는 곧 비용이죠.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로 각 기업 300만 기업 각각의 300만 기업 각각의 입출고 프로세서 프로세서를 최적화할 것인가. 그죠? 이것도 우리가 코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코딩했을 때 그렇다면은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고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그 국가의 경쟁력 GDP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 개발자 두세 명이서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죠? 이걸 만들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통적 코딩 기술로서 젠 스테이지 기술을 쓰면은 요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의 출고가 다른 기업의 입고로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죠? 마치 차량들이 특정 도로 구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중앙에서 제어하듯이 각 기업에 들어가는 입고와 출고를 중앙에서 제어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메커니즘, 물류 메커니즘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병원에 좀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와 뭐 검진과 처방과 검진도 있고 처치도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뭐 수술도 있고 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해서 이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각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 2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적화할 것인가. 의사 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의사를 또 양성해야 될 것이고 간호사 수가 모자란다면 간호사 수도 양성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대기시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도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젠 스테이지가 적용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표준은행을 코딩하잖아요. 그죠? 표준은행. 표준은행을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을 이용한 사람이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표준은행을 이용하게 된다.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코드를 너무 잘 짜서 카카오뱅크하고는 잽도 안 되게 거대한 뱅크를 완성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수백만 사용자들이 표준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뭐 식당에서 대금도 결제하고 예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수백만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서버에 전달하게 될 텐데 이 병목 현상 실시간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제를 했는데 결제 후에 대기 시간이 1분이다. 그러니까 1분. 결제 확인 시간, 그죠? 결제 승인 시간, 승인까지 대기 시간이 1분이다. 그럼 누가 이 은행을 쓰겠느냐는 거죠. 표준은행은. 아니, 결제하면 바로 결제 0.1초, 길어도 1초 이내에 결제가 되어야지, 결제하고 난 뒤에 승인 떠들기까지 1분이 걸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수백만 이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1초 이내에 승인까지. 그러니까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 트랜잭션 어프루벌. 그죠? 어프루벌을 이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제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지만 사실은 한 가지 원리로 다 작동이 됩니다. 다 한 가지 원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 그게 바로 젠 스테이지고 앞으로 10번 정도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페이지는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2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공부해야 될 분량은 엄청납니다.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